돼요. 이 불법 아니면 이러한 그 삶의 이러한 문제를 짚어주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잘 없어요. 불교에는 뭐 전생사, 금생사 이런 것을 아주 자주 말하는데 그 전부 없다라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 이제 흔히 이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환경 공부를 하는 것은 과거 우리가 지은 인연이 있어서 공부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금생에 이렇게 공부하는 인연을 지으면은 다음 생에도 틀림없이 이러한 그 인연으로 만나게 되고 이러한 공부하는 인연이 될 것이다. 내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다음 생에 부모 속 썩이지 않으려면은 나이 들어도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 공부하는 머리가 계속 지속되면은 그러한 정신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것이 그 정신 세계는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리아식은 없어지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틀림없이 청명한 머리를 가지고 그리고 정직하고 선량한 그런 그 심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내가 그런 말씀을 간혹 드리는데 그 우리가 세상에 그 어린아이들 그 뛰어난 애들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저건 전생사지 금생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보잖아요. 그 뭐 TV에도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그런 프로 같은 거 보면은 이건 도저히 금생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야. 언제 배운 적도 없고 설사 배운다 하더라도 그렇게 빨리 그 성장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는데 그건 전생사 아니고는 그건 도저히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꼭 믿어야 돼요, 우리는. 꼭 믿고 다음 생에 이제 시험 잘 치기 위해서라도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이거. 그리고 다음 생에, 그래도, 지질이 가난하게 안 살려면은, 금생에 좀 이제 어려운 사람들 힘낳는 대로, 힘낳는 대로. 자기 생활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보시하면 안 돼요. 부처님은 자기 생활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보시하면, 네가 무슨 관세음보살이냐, 지장보살이냐. 그 자기 생활에 지장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시를 해야 할 줄 알아야 돼. 그걸 꼭 해야 다음 생에 그래도 그렇게 그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는데 뭐 강제로 내놓으라 소리 아니잖아요. 내 생활에 지장되면 그건 안 해야지. 당연히 안 해야 된다. 그건 상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폭이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무시 못합니다. 그 다음 생에 돌아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만반장 불거요 유유 없으시니라 5만 가지 흔히 많이 쌓아놨다 하더라도 하나도 못 가져가고 오직 내가 지은 업만 따라간다. 그렇습니다. 업만 따라간다. 공부해놓으면 공부한 업 따라가고 나쁜 짓 많이 하면 나쁜 짓 한 업이 따라가고 그렇습니다. 단차 재취 득정렬과 이 모든 취를 끊고 여러 가지 갈래 자기도 모르게 속 재취했잖아요. 중생 업폭으로 모든 취에 여러 갈래 지옥아귀 축생 이런 데 계속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갈래를 끊는 것 그리고 정렬을 얻는 것 이거는 이제 정렬을 얻는 것이 뭐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환히 꿰뚫고 가면은 꿰뚫어 알고 가면은 그것이 지옥을 가도 지옥이 아닙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이 놀이터잖아요. 그러한 그 수준으로 그러한 수준으로 지옥에 가면 그거는 이제 아주 보살행이 되는 거죠. 그게 정멸의 상태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교도소도 위문 갈 수가 있고 뭐 군대도 부대도 가서 위문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교도소에 위문하러 갈 수 있습니다. 위문하러 가도 교도소에 간 거야.
그리스 알아야 돼요. 이문하러 가도 교도소는 교도소야.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가도 교도소는 교도소야. 그 차원이 전혀 다르잖아요. 종종律법과 영불생과 종종 번뇌의 법입니다. 가지가지 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덕을 다 세서 흘러버리게 한다고 해서 누법이라 그래요. 그리고 영불생 또 영혼이 생하지 않은 거 번뇌가 나지 않게 하는 거 병기 습종 신료지로다 아울러 그 모든 습기와 습관과 종자 습기 종자 그래요. 계속 우리가 어떤 그 한 가지 사실을 만나면 예를 들어서 환경 공부하는 것을 만나면은 그러면 이제 일단 만났어 그걸로 끝낼 수도 있어. 근데 계속 공부할 수도 있어. 계속 공부하는 걸 뭐라 습이라 그래요. 익힌다 계속. 이 습자가 기두자 밑에 흰백자가 돼 있잖아요. 쇠가 처음에 검은색을 띄고 나와가지고 자꾸 날개 짓을 하면 흰색이 돼. 흰색이 될 정도로 날개가 그렇게 색깔이 변하면 혼자 저 높은 언덕에서 혼자 날아갈 수가 있어. 야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큰 높은 데다가 그런 그 알을 까가지고 거기서 부화를 해가지고 거기서 자꾸 날개 짓을 혼자 연습하다가 어느 정도 날 수 있겠다 싶으면 그 생전 처음 나는데도 거기서 그 높은데 수십 미터 높은데서 휙 날아버려. 그러면 이게 어린 새끼인데도 처음 나는데도 용기도 그 가운데 있고 나는 기술도 그 가운데 있고 나는 힘도 그 가운데 있고 다 갖춰져 버려 거기서 갖춰져 가지고 그냥 날아가. 아 신기하잖아요. 그게 계속 나는 연습을 했다. 그럼 그게 뭐가 돼? 종자가 돼. 그래서 그 새가 또 알을 까면은 그 알도 또한 그런 그 연습이 그 알 속에 박혀 있어.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해. 그게 종자야. 종자의 의미가 그겁니다. 그 습과 습기가 종자가 되거든요. 익힌 것이 종자. 그럼 우리 환경 공부하는 게 습이잖아요. 습. 연습을 계속 하잖아. 그러면 그게 우리 아리아식 속에는 종자가 돼. 종자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다음 생에 이제 환경 공부, 이거 내가 언젠가 본 것 같은데 하고, 그냥 쉽게,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러한 이치를 실료지로다. 부처님은 그러한 것을 환히 알아. 우리는 이런 소리 해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가 싶을 정도지, 확 가슴에 와 닿지는 않아. 확 가슴에 와 닿아야 돼요. 근데 부처님은 이거 그냥, 손 위에다 사과 하나 얹어놓고 이렇게 보듯이, 명료하게 보듯이, 이러한 사실들을 확 그렇게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기 역과 무소회라고 부처님이 열 가지 힘 중에 이러한 것이 지혜의 힘인데 부처님이 깨달아서 얻으신 지혜의 힘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뭐 확실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사실 상당히 그런 것 같죠. 좀 여기 그 습과 종자를 실려지한다. 습의 문제와 습기의 문제와 종자가 되는 문제 이런 거 가만히 이치를 생각해보면 그럴듯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자연현상에다 연결해서 생각해도 이제 충분히 알 수가 있고 그래요. 열애 번뇌 개 재진 하사 열애가 번뇌를 다 제에서 없애서 대지 광명 조세 하시니 큰 지혜의 광명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치신 열애는 번뇌가 없어요. 우리는 번뇌 투성이라 그야말로 8만 4천 번뇌 투성이라 그래서 뭘 알려고 해도 캄캄해. 제대로 드러나지가 뭐 그래서 뭘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장사를 한번 해보겠다 뭘 좀 해보겠다 근데 캄캄해. 사람을 만나서 무슨 뭐 대사를
이루는 일까지도 이게 제대로 나하고 인연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참 깝깝할 때가 많죠. 그 부처님은 대지 광명으로서 세상을 그런 것을 아니다 번뇌가 없기 때문에 구름이 다 그쳐버려서 태양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런 그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사를 환하게 들여다본다. 대지 광명조세로다. 대지 광명으로서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도다. 아, 이한 구절만 해도 그냥 속이 시원하죠. 아, 나도 대지 광명으로서 세상을 환하게 비쳤어. 세상은 나도 내 인생 삼아라도 좀 환하게 비쳤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내 개인 인생 삼아 환하게 비쳐도 대지 광명 좋으세요. 대지 광명. 오늘 이거 한 구절만 외웁시다. 대지 광명 좋으세요. 대지 광명. 조 아라고 나아쪼로 바꿀까요? 위선은 나를 비추고 그 다음에 세상을 비추고 가정을 비추고 보살이 업을 16 중에 부처님 보살이 10가지 부처님의 10가지 힘 가운데서 수미증득 영무회로 무의로다. 아, 이거 좋은 말이네요. 위에 10가지 힘 해서 뭐 10가지 힘도 훨씬 더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틀어서 10가지 힘이라 그래요. 불심력이라 그래요. 부처님의 10가지 힘 가운데서 비록 보살이 그것을 환히 부처님처럼 증득하지는 못해서 환히 증득이란 말은 깨달아 얻는 거예요. 깨달아 자기 것이 되는 거. 자기 살림살이가 되지는 아직 못해서. 그렇지만 의심의 여지는 없단 말이야. 영무이라. 의심의 여지는 없어. 우리는 금방 설명해 오면서도 그런가 저런가 긴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조금씩 조금씩 남아 있죠. 이게 그냥 신심 있는 사람은 확 그냥 가슴에 와 닿아야 돼. 요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이러한 것들을 부처님은 다 아신다. 뭐 사람들의 근기를 다 알고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다 알고. 인과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의심이 없으면 보살입니다. 보살피는 사람이에요. 보살이야. 열의 10가지 힘을 의심이 없으면 다 깨닫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 설명에 대해서 의심만 없어도 보살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승법장엄이라 수승한 법으로 장엄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수승한 법. 보살이 일모공 중에서 보현 시방불양찰하니 한 모공 가운데서 시방의 하염없는 세계를 다 널리 다 나타낸다. 일미진중함시방 우리가 늘 외우죠. 또 그것을 이제 현대 과학이 증명한 바로는 내가 이제 자주 이제 이야기하는데 지구의 45억 년그 됐다고 하는 것도 그냥 돌멩이 하나 딱 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알면 지금 그냥 다 알잖아요. 그 돌멩이 하나에 45억 년의 역사가 지구의 45억 년의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일목공 중에 시방차를 다 나타낸다 하는 뜻이 그렇게 다 적용이 됩니다. 호규 염정, 혹청정, 호규 잡념, 혹청정이라, 혹은, 잡념, 섞이고 물들고 하면서도 또 혹은 청정함이라. 종종 업작을 계능으로다 가지가지 업으로 짓는 것을, 가지가지 업으로 짓는 것을 다 능히 아는도다.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그 과학이 발달했는가 하면은 어떤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그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무심코 거기다 떨어뜨렸어. 근데 그 담배꽁초가 몇날 며칠이 지났는데 그 꽁초를 주워가지고 그 과학으로 수사대에다가 이제 의뢰하면은 아, 그거 누가 피웠는지 안다는 거야. 다 알잖아요. 그런 사실. 아시죠? 또 머리카락이 하나 떨어져 있었어.
근데 그 머리카락, 한 짧은 머리카락 한 토막만 가지고도 그건 누구 머리카락인지 아는 거야. 야, 신기하지. 과학도 언제, 어디가 왔죠? 환경까지 거의 오고 있어. 따라오고 있어. 일미진중 함시방. 너무 딱 들어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머리카락, 1cm 머리카락 속에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 일미진중 함시방 아닙니까? 담배꽁초 그거 피우다 만 건데, 그 침이 좀 묻었을 텐데, 그걸 누가 그 버린 건지를 안다니. 예. 일미진중 함시방이란 말이 이게, 2600년 전에 어떻게 그러한 사실을 이렇게 알고 말씀하셨을까? 과학적으로 그 당시는 이렇게, 증명해 보이지는 못했어, 그 당시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치로서는 그때 벌써 알고 있었어, 이치로서는.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러한 이치를 이렇게 증명해 보이는 거죠. 야, 참, 화엄경 신기해요. 이런 것을 그 연관시켜서 우리가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가르침이라. 종종 업적을 개능여로다 가지가지 업으로 짓는 것을 다 능히 아는도다. 일미진중 무량차례 한 먼지 속에 한량없는 세계가 있는 것에 무량제불급 불자와 한량없는 부처님과 그리고 부처님 제자 우리들 그 속에 다 포함됐죠. 자와 제찰 각별 무잡난을 모든 세계들이 각각 달라. 그리고 거기에 잡난함이 없어. 없는 것은 여일체 하나와 같이 하나가 일체와 같이 실명견이다. 하나를 아는 것과 같이 일체를 다 명견하는 것 환히 안다. 그렇죠. 일미진중 함시방 그다음 구절이 뭐죠? 일체진중 여겨시라. 낱낱 먼지가 똑같이 그러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 일체진중 일체 먼지가 똑같다. 한 사람만 뭐 특별히 불성이 있어서 잘나가지고 부처 되면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이치입니다. 불교는 참 이런 이치를 공부하면은요, 그 이치에 맞들이기만 해도 이거 정말 아주 그 훌륭한 그런 그 재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모공 견시방 일모공에서 하나의 그 털구멍에서 시방의 진허공계 제세계를 보니 한 모공에서 시방의 온 허공계 모든 세계를 거기서 다 본다. 그랬어요. 내가 간혹 말하죠. 한 인간의 몸속에는 100억조 세포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 세포 속에 똑같은 사람의 그 분신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죠. 성질이 그 다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법이 허락만 하면은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을 똑같이 복제해내. 식물은 뭐 그건 이제 그런 법에 관계 없으니까 내가 이제 옛날에 그 제주도에서 그 나는 난초를 키우는 곳에 갔다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수시로 말씀드리잖아요. 수시로 난초 그 잎 하나 갈아가지고 수백 수천 포기의 그 가루야 가루. 그리고 그게 물에 타면은 뭐 그냥 그 입자가 거의 없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입자가 없어. 현미경 가지고 보면은 입자가 있을지 몰라도 그게 하나하나가 전부 난초야. 그 속에 꽃도 있고 향기도 있고 심지어 하늘도 있고 나비도 있고 색깔도 있고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런 것을 난초 한 포기 갈면은요 수천 포기 수만 포기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난초 그 분을 사면은 분값이야 전부. 난초 값이 아니고 거의 그래요. 그런 세상이라. 사람도 똑같고 동물 복제하는 것도 많이 하지만 사람도 똑같아요. 뭐 다른 동물 복제하는데 뭐 사람인들 못하겠어요. 법이 허락 안 돼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일무공에서 시방의 진허공 모든 세간을 다 본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이미 그렇게 보았어.
이미 그렇게 보았어. 그렇게 먼지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다 보았어. 무유일처 공무불이라 한 곳도 부처가 없는 곳이 없더라. 텅 비어서 부처 없는 곳이 없더라. 전부 부처더라 말이야. 전부 진리다 이 말입니다. 전부 그런 원리 진리 그 속에서 벗어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무유일처 공무불이라 한 곳도 텅 비어서 부처 없는 곳이 없더라. 여시불찬에서 청정이로다. 이와 같은 부처 세계가 다 훌륭하고 청정하더라. 청정하더라. 긍정적이니까 화엄경은 대긍정의 삶을 권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처음에 첫 구절이 뭐죠? 시성정가 가시니 기지가 견고하여 금강소성이더라. 그 땅은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부처님은 다이아몬드로 본 거야 세상. 그 척박한 인도 땅 모래투성이 자갈투성이를 보고 저 모두가 다이아몬드라고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본 분이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무전의 같이 생긴 그 인도 불가촉 천민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그대로 고스란히 갖추고 있더라.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이게 불교예요. 화엄경은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의 내용을 여실히 여정이슬이라 깨달은 대로 그대로 표현해낸 것이 화엄경이에요. 조금도 무슨 방편을 가져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깨달은 내용 그대로 당신 본대로 그렇게 하니까 그 우리 깨닫지 못한 중생들에게는 거부감이 많고 의심스러운 게 많고 마음에 크게 썩 와닿지가 않고 그렇죠. 그 세상을 오래 살 그 어른들 그 어떤 소견하고 어린아이들 소견하고 그게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어른이 그 마음 쓰는 그런 그 것이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어른들의 그런 그 마음 쓰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아 나도 언젠가 크면 이해하게 할 때가 있겠지 이렇게 되죠. 우리도 언젠가 깨달으면 환경의 말씀이 딱 가슴에 와닿을 때가 있겠지. 이러한 자세가 돼야 됩니다. 여시불찰이 실청정이로다. 모공중에 견 불찰하며 모공중에서 불찰을 부처님의 세계를 보며 또 부견 일체 재중생과 다시 일체 모든 중생들과 삼세 육지 각 부동과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육지 지옥 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그런 것들이 각각 다른 거. 또 주, 야, 월, 시, 그 다음에 유, 박해, 속박되어 있는 경우와 벗어나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다 본다. 이것도 조신의 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대목이네. 꿈속에 잠깐 꿈속에 종을 땅 쳤는데 그 종소리가 미처 끝나기도 전 그 짧은 시간인데도 일생을 수십 년의 일생을 다 살고 그 속에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물도 있고 태풍도 있고 별도 있고 온갖 사연들 온갖 산천초목과 추나추동 사시절과 흥망성쇠가 그 속에 다 있었잖아요. 그건 뭐 조심만 그렇게 꿈꿉니까? 여러분들도 어제저녁에도 그런 꿈 꾸시고 오신 분 많을 거예요 이 가운데. 다 그런 꿈 뭐 여러 일생을 살면서 여러 수백 번 꿉니다 우리도. 무슨 물건이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물건이? 그 모양도 없는 그 물건 하나가 그렇게 모든 것을 지어냅니다. 시간이 그 속에 다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 지옥하기, 축생, 인도, 천도 그 속에 다 있어. 아무리 다르더라도. 그리고 뭐라고? 주, 야, 월, 시. 그리고 때로는 속박되어 있고 때로는 자유롭고 자유로운 것과 속박되어 있는 것. 그게 다 있어.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얼마나 속박받으면서 살았습니까?
또 그러면서 또 때로는 또 얼마나 벗어나서 해탈한 심정으로 삽니까? 현실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꿈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참 이러한 이치를 환히 깨뜨려 한 부처님의 가르침, 정말 그 이 세상과 인생의 참 궁극까지도 다 깨뜨려서 아시고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그럼 그러한 이치에 우리가 맞들여 놓으면은 재미있다니까. 이렇게 이러한 이치가 이렇게 좋고, 이와 같이 보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보는 여시 대지 대보살이, 이와 같은 큰 지혜를 가진 큰 보살이, 예, 대지의 여러 보살들이 전심 취향 법왕이 하여 전심으로 오로지, 아, 그러한 경지에 이런 사람이 누구더냐? 법왕이더라 말이야. 부처님이더라. 그 뭐 특정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도 다 법왕이 될 수 있는 진여 불성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라. 전심으로 취한 법왕위, 법왕의 지위에 오로지 그저 한 마음으로 취향한다. 나아가서 그쪽을 향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절대 이제 도망 못 갑니다. 도망 못 가고 여시 대지 대보살이니까, 제보살이니까, 이와 같은 큰 지혜를 가진 모든 보살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조건 법왕의 지위를 향해서 달리고 있어요. 법왕의 지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가고 있어요. 간혹 이제 뒤로 갔다가 또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나갔다가 또 옆길로 갔다가 또 바른 길로 들어섰다가 또 저쪽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그러면서 또 앞으로 갔다가 간혹 또 뒤로 갔다가 한참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한 25년쯤 지나서 이제서 한번 오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인생사 그거 뭐 크게 염려할 거 없고 이 저 그 법왕리를 향해서 가는 그 마음 하나만 오롯이 살아있으면은 그냥 누구든지 다 실수도 하고 겨름도 피우고 옆길로도 가고 뒷걸음도 치고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 서가모니 부처님도 다 그런 세월 지냈어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도 다 그런 세월 지내고 오늘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고 관세음보살이 되고 지장보살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업을 소주 수수 순사유하고 부처님의 머문 바에 부처님이 머문 바에 수순해서 사유하고 그 이치를 다 따라서 사유하고 이행 무변 대환이로다. 무변 가 없는 큰 환희심을 얻는도다. 궁극에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사는 것도 비법으로 잠깐 기쁜 건 그건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의뢰의 큰 보다 더 큰 불행을 불러오고 큰 슬픔과 큰 고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바른 길, 정법, 정직, 이것으로서 이제 기쁨을 불러와야 그게 이제 무변 대환희의 환희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참 불법 속에서 이러한 그 마음가짐, 큰 환희를, 큰 기쁨을 얻는 그런 그 마음가짐을 꼭 우리가 생활에서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터득해 가야 돼요. 그래야 뭐 공부한 소득이 있지. 비싼 월사금 내고 말이야. 그런 생활에 그런 소득 없어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